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몽견의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이노시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노시스가 스마트 솔루션즈 때문에 이제 자회사로 들어갔다가 스마트 솔루션즈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함께 거래 정지됐던 그런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G바이오라는 곳이 나타나서 상장이 재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581억이고, 그다음 주가가 1,685원으로서 오늘 마이너스 5.3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건 내일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액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 적자폭이 꾸준하게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도 좋을 수가 없는 거겠죠. BPS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다. CG바이오가 들어오면서 보유 지분이 34% 정도 진행이 되었고, 유통주식 수량이 66% 정도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죠. CG바이오가 어떤 상품을 다루는지 궁금해서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CG바이오 몰에서 이지덤 우루샷 공식 판매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루샷, 이거 누가 보더라도 뭐 우루사랑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CG바이오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파봤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CG바이오라는 곳이 현금성 자산이 무려 400억 가까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200억 정도 매출액이 늘고 그 매출액 중에 일부분이 여기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이 매출액의 이익만큼 매출원가가 반영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급여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 임직원 급여가 한 16억 정도 더 올라갈 정도면은 회사 자체가 캐파가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고 있고, 여기 현금성 자산이나 그다음 매출액을 보면은 내형적인 부분도 내실도 잘 쌓아가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대선상각기 부분도 어느 정도 챙기고 있고요. 광고 선전비 나쁘지 않게 쓰고 있는 상황. 그 다음 뭐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판매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어쨌든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잘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또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 아, 그럼 이노시스의 그 전이었던 에디슨 솔루션즈, 스마트 솔루션즈 얘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니까 거래소도 풀어줬나 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을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은행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사채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신주 인수거부 사채처럼 파생상품 옵션을 가져가는 쪽은 돈을 빌리는 쪽보다 빌려주는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고 이자율은 대신에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갖다 회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은행을 통한 차입을 하는 게 가장 건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딱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차입은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관계자 보시면은 뭐 블루넷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웅바이오를 포함해 대웅 기업 집단이다. 그럼 뒷배에 대웅이 있는 거잖아요. 대웅이 있는 거면 이제 뭐더 이상 뭐 논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우루사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노시스를 갖다가 잠깐 가보자고 하면은,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자체가 정형외과용 의료기계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사업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사업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 솔루션즈 이전에 UNI 일 때부터 조금 회사가 뻐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스마트 솔루션즈로 가면서 회사 자체가 더 건전해지지 못했죠. 사업에 대한 비중 보시면 한20% 정도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CG바이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이스페이스 홀딩스가 아직도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제이스페이스 홀딩스 요게 세력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곧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낮은 거 보이시죠? 그죠? 스마트 솔루션즈는 이미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이노시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회사채나 사모 부분에 대해서 전액 상환을 해버렸다. 전액 상환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있을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이노시스 자체가 진짜 완전 환골탈태를 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나 건전한 사람이 와야지 이 회사를 갖다가 운영할 때 건전하게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또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는 거네요.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가는 그렇게 급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체가 건전하게 들어왔잖아요. 건전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하는 주체들은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와 그다음에 매출액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이노시스를 통해서 CG바이오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 상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뭐 당연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이제 우회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우리들의 추정만 있을 뿐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주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막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동일업종 퍼 보시면은 이거 뭐 동일업종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1581억인데 매출액은 엉망이다가 또 아예 돈도 못 벌잖아요.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BPS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무슨 주식 발행 그런 것들이 있었기만 때문에 무려 9,300만 주나 시장에서 깔려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게 아마 주식 병합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수량을 감소시키는 가능성이 높다. 감소시키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매달 한 종목 삼겹살 한줄 가격이 18,000원으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번 달 4달 연속으로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 도달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요 종목 표시는 가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구글 멤버십만 18,000원 주고 가입을 하셔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판단력이 서지 않는 시장에서 공부도 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수익도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터디 공유 종목 DB하이텍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거의 누적 수익률이 4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터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보셔도 되고 해외 지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 분석해드리는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것들을 긁어드리면서 실제로 그 실전에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시는 내용 보시면은 스터디 클럽 이때까지 있었던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랑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비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달 1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이거 스터디 클럽이 아니라 독서실 한달 끊는 비용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가져가시고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공유 종목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서 지식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살아있는 20년, 30년 올바른 투자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노시스 차트를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첫날에 급등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제가 이런 것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관 물량은 그냥 시장에 패닉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지쳤던 분들, 야씨 이거 더 이상 뭐 없는 돈 치고 그냥 말겠다라고 했던 분들도 여기서 같이 던졌을 거고 기관 역시도 그냥 자비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뭐 이슈 있으면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용이라는 굵직한 기업이 뒤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은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회사 자체가 이걸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분명히 이 회사 자체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매출액이 엉망이었을 때도 이렇게 테마 타고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하느냐? 여기를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자체가 그렇게 어떠한 주가를 변동성을 주는 이슈를 띄우거나 이럴 만한 회사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 정지가 풀리고 그들이 원하는 우회 성장 요건만 완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매출액이 따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뚫는 거 보고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역시나 제가 이노시스 이거 UNI 때부터 사면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란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느냐에 따른
오너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오너리스크가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스터디클럽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120만 원 되는 금액 물론 1년 할인가긴 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손절하는 금액 여기서 이렇게 손절했을 때는 120만 원에 1200만 원, 뭐 5000만 원 이렇게 할 거잖아요. 5000만 원이면은 저랑 늙어 죽을 때까지 스터디클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암살이 이런 종목 사시지 말고 저한테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1년 동안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제때 판단해서 수익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그 번호에다가 이제 뭐 성명, 이름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무료 종목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는 차츰차츰 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꾸준하게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